전남 드래곤스가 이제 뒤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. 네네. 어 좋아요. 찬스죠. 찬스인데요. 기회입니다. 자 골키퍼 놓친 볼 박찬태 들어갔어요. 골! 발로텔리.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희성 선수를 네. 오늘 오른쪽 측면에 윙포드에 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경준 감독이 뭐랄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기력에서 100%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공권에서 이겨주면서 떨어주는 이거 보세요. 헤딩 헤더가 너무 좋았고요. 네,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도 커팅 클리어링 하지 못했고 그 골이 발로텔리 선수 안 놓치죠. 마무리 짓죠. 11경기 5골. 네. 아, 엄청 순도 높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발로텔리 선수입니다. 자, 지금도 순환이 이제 안 올라가는군요. 네. 지금도 사무엘스 어, 자. 자 역습입니다. 역습. 네, 발로텔리 쪽으로. 자, 발로텔리. 공간에서 발로텔리. 오! 발로텔리 멀티골입니다. 네. 일단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. 자, 완벽한 골입니다. 원샷 킬. 자, 이상민 선수가 퇴장을 경건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지금도 한태훈 선수가 좀 더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. 네. 자, 이종호가 볼 관리 잘하죠. 네. 아, 나이스예요. 다시 발로텔리. 발로텔리가 핸드트릭을 기록합니다. 자, 컴플라 막아봅니다. 네. 야 자신의 핸드트릭 전점에서 마네리가 만들어내고요. 야 여기서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완벽하게 수비라인 깨부셨고요. 그렇죠. 김경민 골키퍼 나와도 먼쪽을 보고 마무리 짓는 발로텔리입니다. 이야 완벽하네요. 발로텔리 선수의 네. 세 골이 나오면서 네. 자 올 시즌 전남 드래곤스는 외국인 선수의 수요는 완벽한 성공이군요. 야 원더풀입니다. 원더풀이죠.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